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등산하러 왔습니다. 제가 갈 길은 여기로 갑니다. 여기로 가야 돼. 그런데 큰 길로 안 걷고 자갈 맞는 길로 돌 맞는 길로 걸로 갈 겁니다. 제가 좀 싫어하는 길이거든요. 걸로 한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로 올라오다 제가 잘안 가는 길이거든요. 가다가 보면 길 하나 나오는데 비네 갔나? 옆에 오른쪽편에 길이 빠지는 길이 있는데 지네가 뺐는가? 지네가진 않았을 건데 오른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. 뭐야? 하도 안 내려가다가 지네치다가 본게 어딘지도 모르겠다. 도로 올라가야 되나? 길을 못 찾아가 도로 올라갑니다. 올라갈게요, 다시. 왼쪽편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. 길이 너무 안 좋거든요. 그길 없앴나? 없앴지는 않을 건데.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곳이거든. 그 길이.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길입니다. 옆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, 아, 길이 없어. 어디를.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, 안 보여. 에이, 내려가는 길을 못 찾겠다. 못 찾겠다, 깨꼬리. 길이 없애뿐든가. 길을 없애뿐든가. 여기까지는 안 오는데. 여기까지는 안 오거든요. 여보세요? 여기까지 나누는데, 요 가세로 어디 가는 길이 있거든요. 길이 막아붙는가 봐. 길이 막아붙는가 봐. 길은 막지는 않았을 건데. 길이 없어. 희한하네. 길이 없어. 길이 완전히 없어붙는가. 너무 힘든 길이라는 길이. 길 없앴네.
분명히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데 내려가는 길이 없어.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. 태극목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 있거든요, 내려가라고. 근데 그 길이 없어졌어요. 오늘 그길 생각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그 길이 없습니다. 몇 번 됐는데 길이 없다. 메우지는 했을 건데. 예. 길이 없네요. 길이 없네요. 오, 희한하다. 희한합니다. 길이 없어. 아, 여기,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되네. 여기 찾았습니다. 여기 찾았습니다. 여기로 내려가야 되거든요. 여기로 나는 저 있는 줄 알았더만 여기 진짜 상당히 힘든 코스입니다. 여러분 내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여기를 잘 안 타려고 하거든요. 여기를 산으로는 안 보여드렸던 곳이라 제가 애를 좀 먹더라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. 여러분들 여기로 내가 추천을 안 합니다. 여기는 추천 안 해요. 사람들도 여기로 또 잘 안 다니고. 지금까지는 괜찮아요. 계단만 보이지만 근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장난 아닙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돌길입니다. 제가 추천 안 하겠습니다. 요 길은 여러분들 다니지 마십시오. 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지금 제가 여기는 보여드리는 데는. 저도 요 산 오면은 여기는 잘 안 다니거든요. 앞에 이제부터 돌 보이기 시작하죠. 그쵸? 참 다 돌길이. 사람들은 여기로는 잘 안 다닙니다. 잘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배제 한 7, 80%는 여기로 안 다니거든요. 배제 한 7, 80%는 여기로 안 다니는 길이. 등산 코스는 맞습니다. 등산 코스는 맞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다니는 길이에요. 종종 내 길입니다, 옛 길. 여기는 전부 다 돌이 이름만 해. 나다. 절대 추천 안 합니다, 여기는. 돌산. 전부 다 돌이 있죠. 돌길이.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그 흙 때문에 많이 문지지 있습니다. 그때는 제가 한번 왔을 때는 두 분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했거든요. 오늘 또 내려가 봅니다. 이렇게 전부 다 돌이.
작게 딱게 꼬리. 야, 또 완전히 돌산. 저기는 나무 하나가 또 뱀같이 또 뱀같이야. 나무 하나가 까만 거 보시죠. 저 한번 볼까? 측면코리 그래 데가 있는 긴가? 있는 골 맞네. 야, 또 있는 골이 상당히 그렇게 밑에 바닥에는 그렇게 굵진 않아요. 바닥에는 그렇게 굵진 않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돌길이죠. 돌길입니다. 돌길에 저 밑에까지 돌길 여기는 거의 한 70-80%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입니다. 놀러 가야 돼. 그래도 옛날 비하면 길이 많이 좋아졌어. 거기 막 돌을 묻어가지고 자연으로 또 이제 절로 나가야 되거든요. 절로 나가야 돼. 여기는 지금 내려가는 데는 계단 올 데가 있어요. 상당히 험하지요, 길이. 산속길이. 그쵸? 상당히. 따라리라리라리리리리리. 아이고,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야, 또 그래 다니면서 살고 한 사람 덕분에 이 앞에도 돌이 희한하게 생겼다. 돌이 동글하게 돼가지고 앞에는 희한해서 또 저쪽으로 가야 돼.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. 따라리라리라리 이렇게 근디 가야 되거든요. 먼저 돌이죠. 야채. 여기는 완전히 산의 돌입니다. 이제 저 앞에 나가면은 이제 또 길이 또 달라집니다. 이제 큰 길로 제가 잘 다니는 길. 내려갑니다. 제가 여기는 추천 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달맞이 길, 내가 요 길로 제가 추천 안 합니다. 요로 달맞이 길이거든요. 금방 돌 타고 내려,
여기 올라가면은 청사포 입구 쪽으로 저 올라 올라가면 한경공단 쪽으로 내려갑니다. 저는 한경공단 쪽으로 내려가요. 한경공단 쪽으로 내려가줍니다. 저기다 또 한 사람 운동을 하면서 올라가. 자라리라리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가게라 하지만 건강하세요. 오늘도 그 바람에 하나 피었네. 이렇게 계속 가야 돼. 제가 저기에서 밑에 다른 길로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. 저기에도 또 사람들이 운동하러 올라옵니다. 두 사람. 제가 한번 영상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울타리를 지나가지고 야 저거를 한번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로 가서 담으면 되겠다. 가서 다 멈추겠다. 야, 딱 멋지다. 야, 진짜 멋지다. 야, 멋지다. 야, 멋지야. 멋져버려. 줌을 조금 당겨볼까요? 조금 보십시오. 설거봉을 안 가져왔는데 설거봉을 안 가져왔어요. 아, 아쉽다. 설거봉을 안 가져왔다. 진짜 멋지다. 자, 여러분들 잠시만요. 자,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세요. 매화가 무슨 꽃이고 따라리라리라리. 자, 여러분들 잠시만요. 자, 또 다른 데 한번 움직여 봅시다. 다른 데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.
데 가봅시다. 따라리라리라리 제가 여러분들 내가 요 길로는 많이 다녔거든요. 요 길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다녔는데 요 길이 요 길로 내가 한번도 안 가봤어요. 요 길로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. 요 길로는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요 길로 한번 가볼게요. 오늘 처음으로. 이런 내리막입니다. 제가 요 길로는 참 많이 다니거든요. 요 길로는 참 많이 다니는데 요 길로는 오늘 처음 요 길로는 처음 다니는 거예요. 라라리라리라리 여기로는 처음 갑니다. 오늘도 제가 안 보여드렸던 길, 저도 처음 가는 길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음영을 살아도 여기로는 처음 갑니다. 제가. 이 길이 많이 좁네. 들어갈수록 좁아. 옆에 뭐 계단 같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아. 아이가 따라리라리라리라리 저도 이 안쪽편에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. 나 처음 가는 길이라 저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길로 내가 아는 길로 나와야 될 건데 또 저 앞에도 차단하는 길인데 패물 같은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서 길이 끝나는 길이가 저 앞에가 와 언제 막 땅이 파졌다. 언제나 땅이 파졌습니다.
저도 지금 여길 모르고 갑니다. 저 앞에도 기차길 하나 다니는 데가 차가 다니는 길이 보이는데 어떤 길인지 모르겠어요. 햇말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. 와, 여기서 막히구나. 더 이상 진입을 못 하겠네. 저 안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합니다. 초점하게 가로막혀가지고. 환경공단 쪽으로 가는 데가 맞는데, 내가 그거 보면은, 제가 아는 길 나와야 될 건데. 여기가 헬기장이가 저쪽편에가 아닌데 뭐고 오늘도 모르는 산을 막 열로는 여러 개는 제가 진짜 안 오던 길이거든요. 별로는 진짜 모르는 산이. 따라리라리라리. 도로변에 나오는데, 도로변에 나오는데, 저기 어디로 가야 되는 게고, 또, 저 또 행길 건너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제가 또 행길 건너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. 길을 잘못 뚫고 와가지고 제가 애를 묻습니다. 제가 행길 쪽으로 저쪽편에 건너서 저 울로 절로 가게 되면은 송정리 길로 들어가거든요. 그까지는 저 앞에까지 걸어가야 돼. 자, 시청자분들, 제가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